오늘은 이 경산어로 프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벤니퍼입니다. 이 산어는 칼리톨트라는 이름을 가진 경산어입니다. 필터 때문에 보랏빛이 보이지만 원래는 녹색과 파란색이 잘 어울려진 예쁘고 비교적 쉬운 경산어입니다. 제 산어도 몸통에 녹색이 보이시죠? 티슈가 벗겨진 부위 위로 입기가 자라고 있습니다. STN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. STN은 Slow Tissue Necrosis의 약자입니다. 천천히 표피 조직들이 괴사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. STN이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추측은 박테리아 과도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예전에 다이노 문제로 마박을 부었던 적이 있는데요. 그 후로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아직 초보라서 실수가 많습니다. TN이 오면 많은 분들이 가망이 없다고들 하시죠. 저는 작은 편으로나마 살려보고 싶어서 프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꺼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가까이서 보면 녹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? 이끼가 산호를 뒤덮었습니다. 이끼가 낀 부분은 산호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. 제가 프렉을 만들 부분은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을 잘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커터로 자르면 좋겠지만 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잘라주겠습니다. 산호가 조금 더 굵으면 손으로 하는 건 위험할 수 있겠네요.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합니다. 더 이상 자를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옆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물품은 리프 크레스트사의 아쿠아웰드라는 제품입니다. AF사의 폴리글루나 프렉세이션과 같은 용도의 제품입니다. 이 구슬 알갱이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녹으면서 고무찰처럼 변하고 식으면서 상태를 유지하는 제품입니다. 잘 뭉쳐서 보면 고무찰처럼 변하죠? 이게 식으면서 형태를 유지합니다. 그리고 접착제가 필요합니다. 작은 돌과 플러그를 준비해봤습니다. 플러그에 프렉을 만들면 나중에 보면 너무 인위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작은 돌에 붙여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걸 선호합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이런 식으로 위에 붙여볼게요. 순간 접착제를 돌 위에 아주 살짝 바르고 그 위에 아쿠아 웰드를 올려줍니다. 그 위에 접착제를 살짝 더 바르고요. 산호를 푹 찔러 넣어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. 다른 아이도 같은 방식으로 옆에 붙일게요. 자, 이렇게 프렉을 만들어 봤습니다. 참 쉽죠? 어항에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. 돌에 붙여서 그런지 자연스럽죠? 제발 죽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벤니퍼였습니다.